정자 씨는 갈수록 심해지는 건망증과 뇌 노화를 막기 위해 생활 습관을 개선했다는데요. 어머님 지금 보시는 건 뭐예요? 자주 깜빡깜빡할 때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를 한 다이어리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록하는 버릇을 들여서 내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일상을 메모로 남기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뇌 건강을 관리하는 정자 씨. 현재 뇌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확인을 위해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10개의 단어를 암기로 외운 후 1분 안에 적는 건데요. 5개 이하로 적을 경우 기억력이 떨어진 상태랍니다. 10개의 단어를 차분히 암기하는 정자 씨. 이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어를 적어가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10개. 다 하셨어요? 아, 보여주세요. 자, 확인 들어갑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내 건강이 거의 20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평소 정자 씨의 식단은 어떨까요? 무엇보다 하루 세 끼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는데요. 야채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저기 뭐야 두부, 콩나물, 시금치 이런 걸 자주 먹거든요.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을 하죠. 아유 형님 어서 오세요. 오, 언니 예. 나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형님. 지인 복희 씨가 찾아왔는데요. 어떻게 지냈어요? 정자 씨가 힘들어할 때 위로가 돼준 고마운 이웃이랍니다. 다 잘해, 잘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보기도 좀 모든 것이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저기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너무 가깝게 지내서 그런지 그렇게 편안하고 보기가 좋아요. 이리 오셔서 식사하셔. 아이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아이고 형님 좋아하는 고등어. 아이고. 또 두부 맛있게 많이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두부 금방 무쳐서 맛있죠? 맛있어. 네. 정자 씨는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건강한 식단은 물론 식습관에도 변화를 줬답니다. 음식 먹을 때 30분을 꼭 깨물어 먹어야 뇌가 이렇게 저기한다고 하니까. 식사를 할 때 꼭꼭 씹어 천천히 먹는 것도 건강 비법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건강한 습관들이 하나 둘 쌓여 정자 씨의 건강한 노년이 만들어진 거겠죠. 아이고 잘 먹었네. 아 형님 덕분에.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어서. 아 언니는 덕분에. 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꼭 챙긴다는 특별한 건강 비법. 70대 정자 씨에게 두 번째 전성기를 선물한 포스파티 딜세린입니다. 그게 뭔데? 이게 깜빡깜빡할 때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걸 먹고 있어요. 그래. 나도 한번 줘봐. 그럼 형님 한번 줘보세요. 뇌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정자 씨가 매일 챙기는 포스파티 딜세린. 그렇다면 포스파티 딜세린은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대표적인 치매 알츠하이머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해마의 신경도 약해지고 끊어지면서 축두엽이 손상되어 인지력이 저하되는 건데요. 이때 포스파티딜세린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것을 억제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알츠하이머가 있는 여성이 포스파티딜세린을 3주간 섭취한 결과 뇌 신경세포 활성화를 도와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활성화뿐만 아니라 기억과 학습을 관장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인 해마에도 영향을 준다는군요. 우리의 신경세포에는 수상돌기가 있는데요. 이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신호를 전달받는 안테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상돌기는 사방으로 뻗어 그물망처럼 형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는데요. 노화로 뇌 신경세포가 감소하면 수상돌기도 짧아지고 그 수도 줄어들면서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된 동물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를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치매 환자 50명이 포스파티딜세린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억력과 인지력 저하로 치매가 오지 않을까 고민이라는 중년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 그냥 바로 뭐 몇 초도 안 돼갖고 바로 잊어버려요. 입에서 마음에서는 도는데 입으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금방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도 뭐라고 했지? 하고 금방 기억을 못 해낼 때가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선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뇌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며 매일 포스파티딜세린도 챙겼는데요. 도전을 끝내고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과연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금방 잊어버리거나 하는 건망증도 좀 많이 완화된 것 같고 몸에 그 활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기억력도 좀 더 나은 것 같고 깜빡깜빡하는 게 좀 줄어들었다고 그럴까? 일상을 좀 더 편리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전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해 변화를 확인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김용옥 씨의 경우 체험 전보다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도전자 서미경 씨도 인지 기능이 개선됐으며 뇌파 검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두 분 모두 2주간 도전을 하면서 건강한 식단과 운동,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포스파딜세린을 꾸준히 섭취를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인지 기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 기능을 향상시켜 인지력 개선과 기억력 감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세린은 뇌 신경세포의 기능을 높여주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신경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서 뇌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촉진시켜 기억력,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12주간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하게 한 결과 학습 인지력과 이름, 얼굴을 연계해 인지하는 능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제 기억인지 장애가 있는 이들이 포스파티딜세린을 섭취한 결과 암기에서 말하기 능력이 개선됐고 기억 감퇴가 억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